네, 전국 어디나 찾아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으로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울산으로 네. 떠나볼 텐데요. 울산의 주연 자동차 박물관 소식, 채널A 정재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락 기자, 나와 계시죠? 굿모닝.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 하면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철강과 기계, 전기, 전자, 화학섬유 등 광범위한 관련 제품들을 결합하여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종합기계 공업입니다. 기술 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만큼 한 나라의 발전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에만 104만 970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만큼 자동차 강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바로 울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이 총 35억 1천만 달러였는데요. 그중 울산의 자동차 수출액만 14억 2,9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의 40% 이상이 울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울산의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자만 25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울산의 주연 자동차 박물관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소장해온 한 자동차 애호가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울산에 만든 박물관인데요. 현재 박물관은 소액의 입장료만 받고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소액 계층을 위해 우선 기부를 하고 일부는 시설 운영에 쓰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연 자동차 박물관에서는 어떤 차들을 볼 수가 있나요? 네, 박물관의 1층은 세계 명차 전시장이 있고 2층은 세계 국민차 전시장, 3층은 추억의 아빠 자동차 전시장, 4층은 프라모델과 모형 자동차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리지카부터 세계 각국의 국민차, 그리고 전차부터 비행기까지 수천 개의 프라모델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동차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